한겨울에도 하우스 온도는 지금 보니 30도입니다. 한겨울에 하우스에 있으니 따뜻합니다. 춥지도 않고. 하우스에서 1시간 놀았습니다. 노는 게 뭐냐 하면 비밀. 하우스에서 1시간 놀고 밖을 내다보니 이제 해가 꼴까닥 서쪽으로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텃밭에는 겨울 텃밭이 어떻게 됐나 꽁꽁 얼었던 채소들이 어떻게 됐나 한 바퀴 빙 돌아볼까요? 쪽파는 내년 봄에 다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금치도 내년 봄에 이 자리에 나면은 다시 또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겨울에 한겨울을 나고 봄면은 이곳에 시금치가 샥 자랄 겁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고 오늘 날씨는 완전 한겨울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처럼 따스하고 햇빛은 쨍 났습니다. 그래서 인증사 영상 찍으면서 하루를 놀고 있습니다. 신년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무궁화 꽃이 예쁘게 피어있더니 지금은 시루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무궁화 예쁘게 피었던 흔적이랍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고 성모님께 인사로 핸드폰 들고 놀고 있습니다. 성모님 저 좀 쳐다보세요. 찰칵 인증사 찍고 이제 봄 2월달 되면은 꽃들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모님 앞에서 주먹영 바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원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존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모경 바치고 이제부터 묵주기도 20단을 바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1단 한 바퀴 둘레길 쫙 돌으면서 이제부터 지금부터 묵주기도 20단 바치겠습니다. 석사나 꽃이 예쁘게 꽃무릎 꽃이 피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파란 싹이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꽃무릎 꽃 석사나 꽃이랍니다. 상사꽃 하고 석사나꽃 하고 저희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영상 찍고 오늘은 4분 영상은 우리 집에서 석사나꽃이랍니다. 석사나꽃이 아니라 이파리랍니다. 난 이파리처럼 새파래요. 4분 영상은 우리 집에서 끝!